쓰레기통에 놔둔 걸 닥터를 이용해서 한 달에 8,000달러씩의 외화를 벌고 있는 아이디어 농촌이 있습니다. 마산시 상남동에 있는 원흥 우모공사가 이곳인데 간판 하나 없는 20평짜리 공장이지만은 연간 5만여 달러씩을 무난히 벌고 있습니다.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이 먼지 털개가 인기를 크게 모으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의 서독 방문을 계기로 세우게 된 안성의 한독 시범낙농 목장이 드디어 그 손질을 마쳤습니다. 65년 4월 현지 조사에서부터 시작된 이 낙농 목장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건설이 추진돼 왔으며 목장 면적 48만 6천 평에 오는 6월부터 젖소 100마리가 방목됩니다. 이 목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 목장에 자동 급수가 돼서 충분한 목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연간 720톤의 우유를 생산하며 우량젖소를 길러 농가의 분양, 농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입니다.